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연수구 동춘일동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을 모시고 초복맞이 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올해 7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춘일동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동춘일동 자생단체연합에서 후원합니다. 양승태 위원장은 해마다 장소를 협찬해주시는 연수성당 신부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많은 행사를 추진해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